새벽 식사할 때 보니까 그 밀푀유 나베에도 그렇고 고기가 있었고 그리고 찹스테이크도 그렇고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고기 좋아하죠. 고기류나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햄이라도 구워 먹거든요.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이게 밥상이 아닌 거죠. 박준규 씨의 이번에 이 습관은 과연 고을지 스탑일지 좀 보겠습니다. 식탁에 고기가 빠지지 않은 식습관 고! 스탑! 그 당뇨 환자를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당뇨가 있으면 되게 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습니다. 말씀드리면 고기를 다 끊어버리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뇨 환자들도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뇨에 이제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노령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근손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위의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소고기의 이제 안심, 뭐 사태, 홍두깨살 이런 부위들은 이제 포화지방이 적어도 좋은 부위죠. 또 돼지에서도 목살이나 안심 이런 부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보니까 고기도 드시고 또 야채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도 박준규 씨가